비콜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. 비콜이면 이제 광주에서 이제 왔다는 그쵸? 얘기 같은데 우리 시울 양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광주에서 온 6살 정시울입니다. 지금 어디? 어린이집 다녀요? 아 무슨 반이에요? 웰링턴 반. 왜요? 아니 어린이집 하면 뭐 소망반, 사랑반 이런 거 아니에요? 네, 장미반. 이거. 웰링턴 반이라고 와, 하는데. 발음 웰링턴. 좋아요. 우리 시울양 웰링턴이 무슨 뜻이에요? 뉴질랜드 수도예요. 오, 뉴질랜드 수도구나. 뉴질랜드 수도. 아니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는 또 무슨 반, 무슨 반 있어요? 리스본 반이랑 오타 반이랑 헬시키 반 있어요. 전 세계 이제 유명 나라들의 그렇죠. 유명 도시 어디, 수도를 포르투갈하고 캐나다 핀란드 수도까지 그래요. 세상에 굉장히 글로벌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. 우리 시유리가 다른 형제 뭐 동생 없어요? 시유리 혼자예요. 외동딸. 왜요? 네. 아니 자꾸 동생 하나 놔달라고 하는데 네. 제가 일남 사내주 둘째로 태어났거든요. 네. 아 그래서 자식이 많다 보니 엄마가 조금 남동생을 특별하게 조금 키우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화면을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그 남동생이신가요? 아니 차별을 많이 받으셨, 어떤 차별을 어떤, 받으셨어요?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도시락에 대한 추억인데요. 네. 어렸을 때 그러니까 딸 넷에 아들 하나다 보니까 네. 저희 딸들은 거의 김치나 멸치 이런 일빙식을 많이 싸주셨고요. 그렇죠. 네. 아들 남동생은 그냥 그때 당시 소세지나 계란 후라이 막 이런 거. 아니 아침마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소시지랑 달걀에 합해진 분들이 참 많아요. 안 그랬어요? 저도 그래요. 이걸 진행하면서 느꼈어요. 그래요. 아니 근데 우리 오늘 그 친정어머니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셨던 그 어머니 나오셨습니까?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. 일주일에 네 번씩 투석을 받으시는데 아마 병원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. 지금요. 그래요. 네. 그러면 지금 할머님이 아야야 하시는데 시울 양이 할머니한테 아프지 말라고 한마디 할까요? 할머니 힘내세요. 저 입등 꼭 하고 싶어요. 야, 이렇게 노골적으로 1승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또 처음이었어요. 그래요. 자, 빅골 모녀팀 1580-1의 2번으로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노래 좋아요.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박수 부탁드립니다.